자, 18페이지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묻죠. 자, 이 부동산 활동상의 우리가 분류로서 이 필지와 획지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뭐가 중요한 개념? 필지가 더 시험에 획지보다는 이 필지가 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면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고 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가 바로 필지입니다. 그래서 필지는 등록 단위를 말하고 뭐와 관련 없다.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는 거죠. 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우리가 법적인 개념, 법적인 개념을 필지라고 한다. 필지.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합니다. 자, 17번 문제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나치 개념이죠. 자, 이 택지상의 건축물이 없는 이 토지가 바로 나치죠. 그래서 지금 나지의 개념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나지의 개념 맞는 지문. 아직 A는 나지.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 택지죠. 그래서 택지는 이 주거용, 상업용, 자, 주거용, 상업용, 이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우리가 토지를 택지죠.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으로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택지 개념 B는 C, 용도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 바로 후보지죠. 이 실제로 토지가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데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크게 우리 분류를 하면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임지지역은 지목이 임야인 산이죠. 그러면 산을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고, 자,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잖아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죠. 이때 이 농지 지목은 전답 과수원인데 이 전답을 또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용도적 지역 대분류 상호 간에 이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 후보지. 후보지는 전환된 고 있는 중에만 성립하죠. 전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후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개념 시험에 자주 또 우리가 출제하는 개념이 되겠고, 자, 네 번째 용도 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요거는 이행지 개념이죠. 이행지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에서 그러면 동일 용도적 지역 내죠. 내가 꼭 들어가죠. 자, 그러면 동일 택지 지역이라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세분화시키는데 주택,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이 택지지역 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한다. 이렇게 택지지역 내에서 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해요. 이행지. 그래서 내라는 용어가 꼭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번 정답이고, 자 18번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2번은 나지 개념이죠. 이 지상에, 토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고, 자, 택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은 건부지죠.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가 건부지죠. 건부지 개념도 우리가 11회, 25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그러면 이 토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가 바로 건부지죠. 건부지. 자, 그럼 건부지는 토지상의 건축물에서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돼서 토지 가치가 오히려 건물이 없는 나 집에서 떨어지는데 이것을 건부감가라고 하죠. 건부감가는 건축물이 없는 나지의 가격과 건부지에 있어서의 가격을 비교하면 어디가 나지 가격이 더 높죠. 3번 정답이죠. 나지 가격보다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낮죠. 높게 평가만 되고 낮게 평가된다. 그래서 3번 정답.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이 건물에 인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지에 비해서 최유효용의 기대의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최유효용이 기대되는 토지로서 나지에 비해서 시장성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높고 가격이 비쌉니다. 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건부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면 건부 감가의 정도는 건물 면적에 비해서 부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부지에 대한 자액이 적음으로 건부 감가의 정도는 작습니다. 1번 맞고, 건부지란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이용될 가능성 있는 토지를 말한다. 여러분, 또는 앞까지는 맞은데 이용될 가능성 있는 토지는 택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는 뒤에가 들어가서 틀린 지문. 2번 정답. 3번 지상의 건물이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인 토지인 나지보다 오히려 감가 요인이 되는데 이것을 건부감가라고 하죠. 또 건부지는 지상의 건물과 함께 토지 건물이 결합된 상태, 이 건복합부동산의 개념을 창출하고, 건부지는 기존보다 건축법상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제가 강화될 경우에는 건부 증가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가 나타나기도 한다. 건부 증가가 나타나기도 하죠. 건부 증가할 때는 나지 가격보다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더 클 수 있죠. 개발 제한 구역 내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이 부동산 활동에 따라 토지를 분류할 경우에 다음 설명 중 타당성 있는 것, 필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최소의 면적 단위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정 개념. 면적 단위가 아니라 무슨 단위? 필지는 면적과는 관계없이 등록 단위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자, 건축 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아닙니다.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한다?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공지라고 하죠. 공지. 예? 바닥 면적입니다. 연면적이 아니죠. 3번 건부지는 건축물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개념이 나와 있고, 뒤에 부지상의 건축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지상의 건축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주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니까 틀린 지문. 공단이 재개발돼서 아파트 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는 토지. 공단은 공업적이거든요. 공단은 공업적이 아파트 단지 주거적으로 변화 과정에 있는 토지. 택지 지역 내에서 공업적이 주거적으로 가는 것은 이행지 개념. 이행지 4번 정답. 필지는 토지 이용상의 개념, 획지는 토지 이용상 개념으로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으로서 1필이 토지는 2개 이상의 획지가 될 수 있죠. 분할하면 되죠. 1필이 토지를 분할해서 구분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선 주의 좀 해두셔야 되고 거기에 획지는 뭐를 구분한다? 가격 수준.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 학적인 개념. 경제적 부동산 학적인 개념으로서 토지 이용상 상정. 토지 이용상 상정 가정한 개념이죠.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에 있어서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를 말하죠. 그래서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바로 뭐가 된다? 획지의 개념, 획지. 자, 21번. 다음 용어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 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이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후보지 개념 맞습니다.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 위에 설정하는 권리죠. 맹제할 때 나오죠. 자,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 안에가 틀죠. 나지는 택지이기 때문에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지목이 대일 수도 있죠.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지목이 대일 수도 있지만은 공업용으로 이용하면은 공장 용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 하면 틀린 지문. 3번 정답.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말하고 맹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구행 내부의 토지. 맹지에서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맹지는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자, A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고 B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이 B라는 토지 소유자가 A라는 토지 소유자 완전히 둘러싸여 있죠. 이때 이 맹지인데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니까 감가가 발생을 하고 또 건축법상 건축 우리가 허가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 맹지 개념 자주 또 출제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22번. 토지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나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공지 개념. 공지. 건축물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한 남아 있는 부분의 토지죠. 토지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죠. 자, 택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인데 여기다가 건축 불가능한 토지, 건축 불가능한 토지까지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부지죠. 그래서 부지는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뭐가 돼? 바닥 토지죠. 그래서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 용도 뒤에 부지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택지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니은 맞고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토지, 맹지 개념 맞습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 등록단이 맞고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우리는 획지입니다. 후보지가 아니라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시험에 꼭 이 점이 나오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바로 획지 개념.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니은, 디귿, 니을. 4번 정답이 되겠죠. 자, 23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는 바로 휴한지 개념, 휴한지.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공지가 아닙니다. 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맹지 개념 맞습니다.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한 단위는 필지죠. 획지가 아니죠. 또 틀렸고.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합니다. 맞는 지문.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맹지, 후보지, 법지가 맞네. 세 개,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우리는 법지라고 하죠. 법지는 여기 주택이 있고 여기 주택이 있는데 토지 분계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설치를 했죠. 이때 택지에 유효 지표면 경계와 그 인접 토지에 이 경사진 이 토지 부분을 우리는 법지라고 하죠. 법지. 법지의 개념, 경사진 부분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24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중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이 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우리는 포락지. 자, 포락지 개념이죠. 그래서 개인, 사회주인 전답 등이 지반이 절토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하죠. 포락지 개념.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고, 자, 25번 지목에 따른 분류와 아닌 것, 자, 아닌 것,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 유지가 답이죠. 1번 택지, 나지, 공지, 매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26번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 제방, 하천, 유지, 국어, 우리가 이런 것은 전부 뭐다? 지목이죠. 저수지가 아니라 저수지는 유지죠. 물을 상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댐, 연못 이런 것은 유지입니다. 저수지 아니라 유지죠. 지목이. 유휴지는 어떻게 돼요? 유휴지는 공한지는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에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서 방치하는 토지고, 유지는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또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로서 투기 목적, 이건 평가상의 용어죠. 사찰 용지가 아니라 종교 용지입니다. 지목은 종교 용지고, 선하지, 선은 뭐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죠. 그럼 고압선 아래에 있는 일정 범위 토지는 또 감가가 발생합니다. 선하지도 감가가 발생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제방이죠. 제방. 자, 27번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 우리가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국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소규모 수료 부지를 우리는 국어라고 하죠. 국어. 그래서 여러분 국어, 지목, 국어의 개념, 유지가 아닙니다. 유지가 아닌 국어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자동차 관련 시설, 춤추는 무도학원, 위락시설로 분류합니다. 2번 정답.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 개념,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개념, 그러니까 틀린 지문. 주택법령상 주택 외에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이거는 바로 준주택의 용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법 제2조에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상의 용어로서 준주택, 뭐 오피스텔, 실버주택과 같은 준주택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준주택. 자, 그리고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진 주택인데,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작년에 또두 문제에 걸쳐서 용어가 나왔죠. 25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었죠. 도시형 생활주택. 한번 개념 정도 우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말고,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300세대 미만이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 중요시설물 보존지구가 아니라 공용시설 보호지구죠. 공용시설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라는 것은 뭐 국방상 또는 안보상 필요한 경우 중요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한 지구죠. 틀린 지문입니다. 5번 틀린 지문.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자, 26페이지에 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부동산의 특성은 뭐 여러분 토지의 특성이 되겠죠. 자, 이 토지의 특성은 크게 토지에 있어서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토지에 인위적으로 적용한 특성이 인문적 특성으로서 이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죠. 자, 자연적 특성에서 우선 시험에 우리 출제되는 용어 중에 부동성 있죠. 움직이지 않는 특성, 토지에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힘을 이용해서라도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이동시킬 수 없다. 비이동성. 따라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26번. 26페이지 1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토지의 특성은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며 또한 가격 결정에 있어서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근거가 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에 대상이 되기가 쉽다. 토지의 유용성을 지배하는 역할도 하고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제기해주죠. 바로 부동성이죠. 부동성. 이 부동성에 대한 설명인데, 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국지화시킨다.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에 한시킨다. 이 국지화란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국지화로 인해서 뭐가 나온다? 지역 분석.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나오죠. 지역 분석의 근거 필요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부동성이 되겠죠. 1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이 부동성의 파생 특징과 관련성이 적은 것은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우리는 국지화한다. 국지화 나오면은 부동성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이 되고 부동산 권리의 공시 방법이 동산과 다르게 되는 이론적 근거인데 우리가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 동산은 점유가 되죠.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듭니다. 자, 임장 활동. 자,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정보 활동. 그리고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임장 활동이죠.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들죠. 자, 임장 활동, 부동성이고, 또 권리나 이익,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권리나 이익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추상적 시장이 또 형성되죠. 자, 5번 지문이 추상적 시장이고, 개별 분석은 바로 개별성에서 나오는 용어죠. 자, 개별 분석.
자,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토지 대체는 불가능하죠. 비대체성, 비동질성인데, 자,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에 있어서의 가격이나 수익 등을 개별화, 구체화시키죠. 자, 개별화, 구체화시킵니다. 이때 이러한 개별화로 인해서 우선 토지 가격을 개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고 토지 간 비교가 어렵죠. 개별 분석의 근거는 개별성.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또는 공원에 설치 등과 같은 토지 이용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해 줄수 있는 부동산의 특성은 바로 부동성이죠. 부동성. 자, 이 부동성인데,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동성을 보게 되면은, 자, 이 부동성은 또 외부 효과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는 외부 효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외부 효과는 부동성입니다. 5번. 정답인데, 자, 쓰레기 소각장은 부위 외부 효과, 그리고 공원 설치는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자, 4번. 특정 토지에 인접하여 도시 계획도로가 개설됐다면 부동산의 특성 중 어떤 것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면은 접근성이죠. 4번 부동성 하면 안 되고 이건 접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접하여 도시 계획 인접이 포인트인데 접근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토지에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중 틀린 것,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공급은 생산 공급이 아니라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의 공급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얘기죠. 부증성이죠. 부증성. 자,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해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은 결코 우리는 증가시킬 수 없죠. 비생산성, 이 면적의 유한성, 수량의 고정성이죠. 자, 비생산성으로 인해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되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 공급을 생산 공급이 아닌 용도 변경의 공급, 그리고 보유 공급이 되게 합니다. 1번, 맞는 질문. 2번, 경제적 측면에서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의 증가는 우리는 비탄력적이다. 이건 비탄력적은 공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얘기죠. 비탄력적은 공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2번, 맞는 질문이 되겠고, 3번,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죠. 자, 이렇게 물리적 공급. 자,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양, 이 물리적 공급인데, 이 물리적 공급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을 가지고 있죠.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될 때, 이때를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의 물리적 공급이라고 하죠. 자, 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고정되어 있고요. 이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0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이 수직선 형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의 형성이 곤란하다. 즉,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서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죠.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뭐죠?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공유 수면의 매립이나 택지 조성을 통하여 다소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것은 물리적인 증가라기보다는 토지 이용의 전환의 측면에서 파악을 해야죠. 자,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이렇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우리는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죠. 그래서 이것은 택지 조성, 자, 택지 조성이라든지 간척 개발이라든지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 토지 양은 이렇게 증가시켜 줄 수 있지만은 물리적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의 전환의 측면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겠죠. 가격, 경제적 공급은 이렇게 우상향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갈 때 이때 바로 이것이 토지의 이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죠. 바로 용도의 다양성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없지만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자연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는 없죠. 비생산성입니다.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의 독점, 여러분 여기에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의 독점 소욕을 또 발생시키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또 희소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자, 3번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는 부증성 예외에 대한 거 틀렸죠. 농지나 택지를 확대해서 경제적인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있지만 물리적 양 자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부증성 이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번 정답. 3번 질문 자주 출제하죠. 주의 좀 해두시고. 자, 4번 토지의 지대 직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용의 근거가 되죠. 자, 여러분이 여기에 유한하기 때문에 최고 최선의 이용의 근거가 되고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토지 또 공개념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는 것 다 뭐다? 우리는 면적의 유한성에서 나타나는 개념. 자, 5번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키면서 집가를 계속 상승시킵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부증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 후보지는 용도의 전환, 이행지는 용도의 이행인데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에서 토지 용도의 전환 또는 이행을 통해서 용도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증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용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1번 맞고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물리적으로 토지 양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2번은 부증성 개념이고 3번 부증성은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하고 4번 매립 등으로 토지 뭐 택지나 뭐 농지 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의 전환이지 절대량의 증가는 아닙니다.
자, 5번.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게 틀렸죠. 물리적 공급은 증가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측면, 용도적 측면에서 공급은 증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증가,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8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증성이죠. 자, 여러분, 인구는 계속 도시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 토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이 도시 외곽에 있는 임야를 택지 조성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 토지에 부족 문제를 야기하겠죠. 자, 이러한 도시 토지에 부족 문제를 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러한 도시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죠. 그래서 지가의 급등으로 인한 지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도시 내에서 건물이 점점 고층화되죠. 도시에서 건물이 점점 고층화되는 것을 집약화, 이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촉진한다.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촉진하는데, 이 집약화라는 거죠. 집약화를 촉진한다. 집약화는 농촌에서의 토지용인 조방화가 아니다. 집약화를 촉진한다. 부증성입니다. 읽기요. 니은. 영속성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지도 않고 마멸되지 않죠. 비소모성, 비소멸성, 불변성, 불계성이죠. 그래서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입니다.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되지 않죠. 자, 사용되나 소모 안 되니까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이 안 되는데,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쇠퇴함으로써 토지 가치는 하락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 가치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감가는 가능한데, 경제적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자, 니은 맞는 지문. 세 번째,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키며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부동산. 자, 일물 일가의 법칙이 배제되고, 또 토지 이게 나오죠. 이런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하여. 자,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하는 것은 개별성이고, 또 토지 상품이 비표준화되었어요. 자, 토지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비표준화되어 있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 성립이 배제돼요.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네 번째는 개별성. 다섯 번째,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겠죠.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에요.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의 소모가 없어요. 가치의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죠. 그래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토지에 대한 투자의 선호를 높게 하고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해 주죠. 미음, 니은과 미음이 맞네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의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의 특성. 소유함으로써 자, 토지에 자, 수익이 영속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수익이 영속적이기 때문에 장기 토지에 투자를 하면은 우리는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 이득과 지대 수입과 같은 소득 이득, 운영에 따르는 소득 이득, 이것을 향유 누릴 수 있는 것은 영속성입니다. 그래서 영속성이고 가격이 하락을 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죠.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다 영속성이죠. 영속성. 영속성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이 점점 집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집약화는 부증성입니다. 영속성이 있으므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 이득, 소득 이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희소성 부증성이죠. 희소성의 차이로 도시 중심에 있는 토지는 도시 외곽, 교외에 있는 토지보다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료도 뭐다? 더 높은 경향이 있죠. 희소성이 높을수록 임대료도 비쌉니다. 이 개별성이 있어서 부동산 상품 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하면 안 되죠. 완전한 대체 관계를 뭐한다? 제약합니다. 4번 정답.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최유효 이용 방법을 선택하죠. 자, 이 인문적 특성에서 자, 인문적 특성에 있어서의 용도의 다양성.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그 토지로부터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최유효 이용에 있어서의 성립의 근거. 이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오죠. 용도의 다양성.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도 제시해주고 주어진 부지에 어떠한 용도가 적합한가 적지론의 근거로 제시해주죠. 자, 10 우리가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가치 보존력 우수하다 맞고, 부증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 희소성은 가중됩니다. 맞고요. 접근성으로 인해서 교통수단의 발달은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소지, 미 개발된 토지, 논밭 이면 소지를 택지로 개발할 수 있죠. 후보지 이행지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동일 지역 부동산 상호 간에도 각각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은 어느 지역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죠. 왜 이동할 수 없어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영속성에 기인하고 있고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없다. 부증성은 재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비생산성은 엄격한 의미에서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돼요. 그래서 3번 정답.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죠. 당연히 토지가 개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우리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우리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번.
부동산의 특성과 이와 관련된 파생 현상을 연결한 내용 중 틀린 것. 이렇게 토지 특성 다섯 개 주어주고 파생되는 특징 연결한 문제 중 틀린 것. 이런 걸 출제도 자주 합니다. 자, 부동성은 임장 활동화하고 각종 공사법상의 규제를 가능케 하죠. 자, 임장 활동 맞습니다.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 배려 필요하죠. 장기적 배려 필요합니다. 맞고. 부증성은 부동산 공급 곡선을 일반 재화의 공급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이라 보다 비탄력적. 공급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탄력적이라 비탄력적. 3번. 정답. 개별성은 개별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용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자, 15번 틀린 것. 자, 부동성은 부동산 어떻게 돼요? 시장 국지적 시장 또는 국지화되니까 지역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부증성은 간척지와 같이 해면을 육지로 만드는 것은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증성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니까 틀렸죠. 어떻게 국토 면적을 이렇게 증가시켜도 물리적인 양은 변화가 없으니까 부증성 이론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틀린 점은 부증성 이론 적용할 수 있습니다. 2번 정답.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토지에는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되지 않은 건 개별성. 자, 인접성. 자, 여러분 요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인접성이죠. 자, 여러분, 특정의 토지를 개발, 사용하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외부 효과가 발생이 있죠? 그럼 주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한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돼. 개발 이익 환수제도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죠. 자, 16번. 적절하지 않게 연결된 것. 자, 국지적 시장을 형성한다. 국지적 시장은 부동성. 자, 내구성이 나오죠. 자, 여러분, 내구성은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유용성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내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시장이 있고, 또 중고주택이 거래되는 재고주택 시장이 있죠. 이렇게 나눌 때는 내구성입니다. 재고 시장 형성에 영향을 주죠. 자, 개별성은 표준지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추계를 객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 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부증성은 토지의 조방적이 아니라 무슨요? 집약적. 집약화니까 집약적인 이용을 촉진하죠. 4번 정답. 가격이 비싸니까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진입, 나가는 출입, 진출입을 어렵게 하죠.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 연결이 잘못된 것. 부동성은 국지적 시장 지역 분석의 근거, 임장 활동 중심 맞고 부증성은 토지 공개념인데, 자, 이 부증성은 또 토지는 인간의 노동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물이잖아요. 그래서 비노동 생산물인 자연물이다.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데 이 자연물 자체는 비노동 생산물을 말하죠. 비생산성이고 내구성은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는 게 되겠죠. 뭘쓴 거죠? 가격과 가치 개념을 구분하는데 가치 개념을 중시합니다. 내구성은. 인접성, 개발 이익, 인접성은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정의 외부 효과일 때는 개발 이익 환수제도의 근거,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는 지역 지구제를 설정해야 되는 근거가 됩니다. 인접성은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인데 외부 효과. 관련 있죠. 개별성, 개별 분석의 근거고 토지의 완전한 대체 관계 성립하니까 틀렸죠. 완전한 대체 관계를 뭐 한다? 재약합니다. 재약.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의 35페이지에 1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서 일반 시장과 구분된다. 틀린 거.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죠. 맞는 질문. 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뭐죠? 영속성. 부동성에 해라. 영속성.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2번 정답.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 고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외부 효과는 뭐죠? 부동성. 맞습니다. 부증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특정, 부증성으로 인해서 특정 토지에 대한 어떻게 돼요? 공간 수요에 뭐가? 입지 경쟁이 발생해서 지가가 급등을 하죠. 지가 상승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개별성으로 인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죠.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급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독점이죠.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켜요.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 비독점이 아닙니다.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키고 거래에 뭐가 있다? 개별성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탐색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시에 거래 비용이 높아지죠. 자, 관련해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다음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증성은 거시 넓은 의미로 보는 토지 양은 불변, 변화가 없어요. 수량의 고정성 또는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하죠. 맞는 질문. 태양광선, 비, 공기와 같은 자연물은 무한합니다. 소유 욕구가 안 생기나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소유욕을 발생시키죠. 토지의 개별성은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하고 토지의 수익이나 가격을 개별로 형성하죠. 개별로 형성하기 때문에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4번,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다른 일반 상품과 달리 가치 소모가 없기 때문인데 이것은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척지와 같이 해면을 육지로 만드는 것은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증성 이론은 해당되지 않는다. 어떻게 돼요? 부증성 이론은 해당되죠? 예. 왜? 물리적으로 토지 양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증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토지 특성도 매년 또한 문제 출제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 개념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론에 세 문제 출제되는 내용을 우리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39페이지에 경제 이론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